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2개씩 서양탕국을 마셨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내게 남은 것은 플러스 0.1kg.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뭐 쉽게 그렇게 살이 빠지는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만약에 그게 요것만 먹어서 살이 빠지면은 세상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살 빼고 날씬해지고 싶어 할까요? JJ의 리얼리 뷰 다이어트! 이 녀석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서 아주 핫하게 광고를 우장창 때리고 있는 바로 그 제품, 도로의 파이버스본 리뷰입니다. JJTV 구독 리뷰. 네, JJ의 리얼리 뷰. 이번 시간에는 무로의 발거스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게 댓글로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서양탕국 다이어트에서 깔끔하게 실패를 했고 살이 더 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해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운동을 요만큼만 해도 운동을 이만큼 한 것처럼 만들어준다. 틀어져 있는 자세를 빳빳하게 교정을 시켜준다. 요거를 발 사이사이에 끼고 뭐 적당한 운동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실 저는 유튜버로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할당하는 시간에 태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을 뵙고 왔어요. 엑스레이 잘 돼 있잖아. 네네. 1자로 하는 거야, 1자로. 근데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 보면 1자로가 많아. 머리 안 되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1자로가 있어. 또 때마침 허리가 안 좋아. 난 진짜 리얼리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와 자세 교정에 모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발거스본 사용 1일차입니다. 일단은 몸무게부터 재야겠죠? 뿅! 네,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해서 몸무게를 재봤지만 효과는 없었죠. 발거스본은 8일지. 고고! 네, 79.4kg입니다. 79.4. 운동을 안 했다고 곳에 지난주보다 더 쪘네요. 괜찮아요. 저에겐 발거스본이 있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자,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 착용 가이드 어떻게 차야 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란, 발거스본 이렇게 되게 좀 실리콘인데 저렴한 실리콘이죠. 이게 말랑말랑한 거를 써야 되는데 굳이 찐득찐득거리는 말랑말랑한 재질을 써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되게 찜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발가락 사이에 끼면은 운동 효과를 가져다주고 살이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자세 교정도 되고 뭐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 사이사이에다가 끼워주면 된대요. 야, 이게 운동량이 늘어난다고? 무슨 원리인 거지? 솔직히 아직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루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기대를 해봐야죠. 첫 주차에는 다른 운동 따로 하지 않고 원래 하는 평상시 생활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 녀석을 착용하고 말이죠. 그리고 2주차에는 하루에 1시간씩 밖에 나가서 걷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시간 워킹. 또한 사용 기간 동안에는 식단 조절을 따로 하지 않고 그렇다고 평상시보다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먹던 대로 먹겠습니다. 자, 그럼 JJ의 다이어트 프로젝트 윗 발거스본 출발. 광고에서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발거스본을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먹는 순간 칼로리가 소모가 돼서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이게 뭔 소리야? 저 그냥 먹는 대로 먹고 그것만 하고 있을게요. 발거스본을 끼고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거스본을 딱 꼈을 때 느낌은 발가락 사이에 그냥 스펀지 끼는 기분이에요.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엄청나게 뭐 아프거나 한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발거스본을 끼고 양말까지 착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발을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운동화를 살 때 보통 한 치수씩 크게 사거든요. 딱 맞는 걸 한번 신어볼까? 요 운동화가 지금 딱 맞는 거거든요.
딱 맞는 거 신어볼게요. 신고 나가진 않을 건데. 오우씨 엄청 불편한데 이거? 딱 맞는 거 신을 때는 발 볼 쪽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오를 때마다 욱신욱신 할 것 같거든요? 잘못하다가 여기 물집도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발거스분을 사서 평상시에 착용을 하고 돌아다니려면은 본인이 운동화를 한 사이즈 원래 크게 신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라면은 운동화를 한 사이즈 큰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구두도 한번 신어볼까? 제 차에 지금 구두가 있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오우씨 발거스분은 운동화를 신을 때만 착용을 하는 걸로. 구두 신을 때 이거 신으면은 발 아프셔서 못 신을 것 같아요. 진짜 웃기네 이거. 왜 그런지 몰라. 나는 무조건 리얼이야. 꾸밀 수가 없어. 리얼이야 리얼. 네,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79.8kg. 괜찮습니다. 첫날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소재가 먼지가 그냥 계속 다 붙어있어요. 지저분하게만. 먼지가 너무 많이 타는 재질이라서. 또 어제 하루종일 발꾸락에 또 끼고 있었더니 와. 아무튼 이 제품이 만약에 효과가 있더라도 재질은 필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일차 두 번째 식사. 항상 끼고 있어야죠. 끼고 있어야지 살이 안 찌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발거스분을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빼놓은 거 빼고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뭐 아프거나 한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특히나 밥 먹을 때 뭐 체지방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뭐 막 때려잡나 봐 막. 어이씨 불도 꺼졌네. 아무튼 착용한 소감은 밖에 나갈 때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직은 불편하다. 중요한 거는 그 체중 변화와 체지방의 변화인데 내일 몸무게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네, 4월 7일 일요일. 자, 과연 오늘은 몇 킬로가 나올지? 78.60. 다행히 80킬로를 찍기 전에 밑으로 다시 내려와줬어요. 발거스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더 사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이건 먹방이야? 다이어트 방송이야? 뭐야 근데. 슝.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짜파게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짜파게티를 먹으려고 동네 슈퍼에 갔더니 아주머니가 짜파게티 다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아쉬운 대로 짜짜로니를 함께 먹으러 가시죠. 짜잔.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물이 없는 퍽퍽한 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다. 제가 파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편인데 엄마가 해줘서 그냥 먹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아, 물론 이거 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살이 빠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먹어야 살이 안 찌지. 자, 4월 8일 발거스분 사용 4일차입니다. 보통 지금 78,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몸무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보다 늘긴 했어요. 어제 조금 많이 줄어서 오 예 하고 있었지만 오늘 아... 믿읍시다. 믿는 자에겐 복이 오기. 그렇게 아빠 살 빠진다. 3단 참치 샐러드 샌드.
오늘 구독자 50만이 됐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불고기 고기 미안. 자고 있어요. 발거스본 사용 5일차. 너니? 와 여러분 78kg. 오늘은 가벼운 기분으로 출발을 하게 됐네요. 아우. 불고기 소스에 밥을 딱 비벼서 김치찌개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론 발거스본은 하고 먹는 중이라고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발거스본 사용 6일차 몸무게 잽시다. 어제 남은 치킨에다가 꽉 마늘 소스 반, 바베큐 소스 반. 와. 제가 며칠 동안 또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느라고 스튜디오가 더러워졌어요. 이제 이거를 싹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밥과 함께. 안녕히 계시게. 와, 나 캡사이신. 제가 이 촬영 끝나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를 이게 1.8리터짜리인데 거의 반을 먹어버렸어요. 너무 매운 사탕을 먹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밥을 더 먹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고 먹었어요 오늘도. 아, 우유 한 모금만 더 먹을게요. 와. 4월 11일 7일차 78.2kg. 확실히 제가 어제 매운 걸 먹어서 밥을 안 먹고 자서 그런지 또 줄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매운 사탕 때문에. 오늘 밥을 좀 먹으면서 속을 달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체크! 오디오도 체크! 원 알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 헤헤. 철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만두피, 여러분들의 꽃돼지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오늘 먹을 거는 응 비비고에서 나왔죠? 매운 왕교자, 응 개매워, 그리고 군만두. 아 보송님 1,000원 감사합니다. 응 만두는 오랜만에 먹어야 개맛이 있죠? 올려서 만두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두는 젓가락으로 구워야죠? 숟가락으로 구우면 안 되죠? 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뭐지? 아 우리 쿠키님 또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진다 만두가 맛있어진다. 타다! 카메라 한번 보여줘야죠. 개맛있음?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음? 간장을 따라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딱 봐도 바삭하다. 맛있어! 역시 만두는 육즙이 팡팡 터져요. 아 뽀송님 2,000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만두 한 입만 달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응 안 줘? 나 혼자 먹을 거야? 4월 12일 오전입니다. 발거스본 홈페이지에서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하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했습니다. 항상 밥을 먹을 때는 끼우고 있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할 때나 촬영할 때도 끼고 있었고 밖에 약속이 있어서 뭐 나가거나 이동할 일이 있을 때도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체험한 결과 몸무게는 어떨지. 78.7입니다. 자 이렇게 발거스본을 일주일간 사용하고선 느낀 점은 첫 번째 다이어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끼고 있으면은
안 된다. 제가 먹으면 먹는 대로 몸무게가 늘고, 그리고 덜 먹은 날은 다음날 몸무게가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제가 첫날 몸무게가 많이 나왔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첫날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신기루 먹방해서 4인분 정도 먹고 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대로 먹으면은 그냥 78, 9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몸무게인 거예요. 이거를 뭐 착용을 하고 먹든 뭐 안 하고 먹든 그냥 여기 올려놓고 그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광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요거를 착용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은 뛰는 효과를 갖다 줘서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녀석을 끼우고 하루에 1시간씩 밖에 나가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이 얼마나 빠질까요? 만두 비빔밥. 항상 달거스 본. 오늘부터는 걷기 운동과 병행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만보기를 구입했습니다. 자, 영영 걸음. 36걸음 걸었는데 19걸음 걸은 걸로 돼 있어요. 약간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오늘 수치를 이걸로 재놓으면은 평상시에 이제 그 정도랑 비슷하게 걸으면은 1시간 걸은 게 성립이 되겠죠? 자, 현재 시각 오후 9시 4분입니다. 이거 달거스분 또 안 보여드리면 또 안 되죠. 달거스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0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스타트. 10시 6분 1시간 걷기 종료. 3167걸음입니다 자, 매일 오늘과 비슷하게 1시간씩 걷고 만보기 매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거스분을 끼고서 운동을 했더니 보시면은 눌려가지고 빨개졌어요. 운동화를 한 사이즈 큰 걸 신었는데도 이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못 참을 아픔은 아닌데 계속 신경 쓰이는 짜증나는 아픔은 계속 있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자, 78.7. You what? 어제 1시간 운동을 했는데 78.7. 납득할 수 있습니다. 서양탕국도 운동 시작하고 첫날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운동은 계속해야 빠지는 거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갈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뭐니? 제가 그동안 제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전까지 일만 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바로 일하고 그걸 한 두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집을 알아보러 갈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고 들어와요? 네. 위에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또 다음 집을 보러 왔어요. 어? 오케이. 왜 쿠키 나가? 나가? 알았어 알았어 나가자 나가자. 오늘은 1시간 운동을 애기들이랑 같이 아 조용히 해봐요. 아빠 멘트해야 돼. 애기들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저거 갖고 와. 옳지. 보였어. 3시 55분입니다 아이씨. 촬영한 후 강아지들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4시 55분입니다 자, 4121보. 어제보다 많이 걸었죠? 애기들이 뛰어다녀서 같이 뛰어다녔어. 아무튼 오늘도 1시간 운동 종료. 네, 4월 14일 달거스본 플러스 운동 3일차 79.8. 제가 지금 어제 그제 달거스분을 끼고 1시간 동안 걸었거든요. 성공기가 안 되나 봐. 반공기씩 먹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식단 조절을 하는 거잖아. 뭐야?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동을 안 할 때보다 더 쪄. 4분입니다. 시작.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언덕길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네. 그냥 운동장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1시 26분 만보기 확인할게요.
3522걸음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4월 15일 발거스본 플러스 운동 4일차. 아니, 운동을 안 할 때가 덥죠? 네, 78.6kg. 너니? 드디어 이제 몸무게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니, 한 시간 동안 내가 3... 떡볶이입니다. 오떡 빨갛게 버무려진 녀석. 이건 오빠들이만 하얀 주먹밥을 빨갛게 물들여. 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발거스 부분 끼고 먹었고. 이거 디컨터님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떡볶이 소스가 입에 묻었더니 쓰라려. 야, 진짜 욕망의 먹방도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자, 오늘도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각 9시 10분 시작.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합시다. 자, 현 시각 10시 26분. 며칠 동안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발이 그러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덜 아프긴 해요. 덜 아프긴 한데 살이 안 빠져.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또 계속해서 열심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발거스본 플러스 운동 5일차 79.6kg. 뭐랄까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전날에 먹은 게 조금 부실하면은 몸무게가 줄고, 그 전날에 헤비하게 먹었으면은 다시 늘고, 뭐 운동으로 뭐 살이 점점 쭉쭉쭉 빠진다 뭐 요런 느낌은 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식단 조절을 같이 해야 살이 빠지는데, 식단 조절을 같이 하면은 이게 없어도 살이 빠... 진실의 방으로. 요거를 부치장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요런 촬영이 끝났습니다. 발거스본도 하고 있었고요.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중간중간에 내 일상 속에서 발거스본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1분 오케이. 11시 56분 2821 나왔습니다. 오늘 느낀 사실인데 걸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디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때 아파지더라고요. 4월 17일 네, 78.4kg. 80kg는 면했습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지진다 돈가스를 성공하고 늠름하게 사무실로 입장합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은 좀 운전할 때까지 예스 꼈거든요. 디진다 돈가스 먹을 때부터 끼고선 먹고선 운전하고 오면서 발거스본 안 뺐다 싶어서 계속 끼고선 그냥 사무실까지 운전을 해서 왔는데, 또 운전할 때 조금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운전할 때는 꼭 빼고 해야겠어요. 오늘도 역시 발거스본과 함께 10시 12분 숫자를 제대로 못 세는 만보기와 함께 자 시작. 11시 18분 3773보 오늘 운동도 끝. 4월 18일 발거스본 사용 플러스 운동 7일차. 아, 오늘 마지막 날이다 이제. 자, 78.4kg 어제와 동일한 몸무게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디진다 돈가스를 먹고 그래도 화장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남은 마지막 하루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속이 살짝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라 가슴속에 가볍게 두유 500ml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 3560보 발거스보 사용 2주 4월 19일입니다 발거스분을 차고 하루에 1시간씩 걷고 최종적으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8.3kg.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79.4kg에서 일주일 동안 발거스분을 차고 식단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78.7kg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땀 삐삐 흘리면서 걸었어요. 그 전주에 매운 거 먹고 속이 뒤집어졌을 때보다 효과가 지금부터 이 발거스분에 대한 최종적인 리뷰를 해드릴 건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발거스분 모델분이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다 발거스분은 안 좋은 거다 발가락이 틀어진다 발이 붓는다 발에 변형이 온다 이런 댓글을 사전에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발거스분을 리뷰를 하셨고 좋은 리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이 발거스분이 SNS에서 하는 광고들을 보면 일주일 동안 착용을 하고 운동을 조금씩 했는데 일주일에 몇 킬로가 쭉쭉 빠져나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착용만 하고 있다고 광고에서처럼 살이 쭉쭉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1주차 그리고 2주가 지난 오늘 아침입니다 1주차에는 운동을 병행을 하지 않았으나 그냥 그날그날 식단에 따라서 몸무게가 왔다갔다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주차 이 발거스분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그리고 약속 있어서 나갈 때도 항상 착용을 했었고 몸무게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광고에서 나온 대로 일주일에 몇 킬로씩 쫙쫙 빠진다 체질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체질은 아니었나봐 자 그리고 광고에서 나오는 두 번째 장점 자세 교정에 뛰어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착용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제 허리는 일자허리고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는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주 동안 이 허리가 교정이 어떻게 됐는지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발가락에 이거를 띄우고 생활을 하면은 자세가 교정이 된다는데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코멘트 네 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나빠지면 나빠지 좋아질까 싶지 않네 네, 이 의견 역시 의사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착용하고 있더라도 이게 의식이 돼가지고 뭔가 자세를 바로 하게 되고 이런 면이 전혀 없었는데 자세는 똑같은데 그게 교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효과에 있어서도 지구는 넓기 때문에 지구의 그 한 귀퉁이에는 정말로 효과가 좋아서 삐뚤어졌던 허리가 틀어졌던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 제 생각에는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의식을 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응이 되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운동을 할 때는 이걸 착용하고 그 위에 신발까지 착용을 하고 운동장을 하루에 1시간씩 돌았는데 아픈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어떨 때 아프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 운전할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물론 잘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너도?
그래서 발거스본에 대한 JJ의 총평을 얘기해 드리자면, 발거스본을 끼고 하루에 일정 시간을 매일같이 운동을 한다면 살이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한다면 발거스본 없이도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없이 혼자 힘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어떤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끈기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다음 주부터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